이영표 강원FC 신임 대표가 원주를 방문해 전용 구장 건립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축구 전용 구장을 유치하면 도시의 획기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주역인 이영표 강원FC 신임 대표가 원창목 시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현재 강원도가 계획 중인 전용구장 건립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축구는 230여 개 국가에서 즐기는 전 세계 대표 스포츠로 전용구장 건립만으로도 도시에 폭발적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 도시가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어떤 한 가지 엄청난 그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폭발력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축구 경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가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 외곽이 아닌 중심지에 전용 구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에서 365일 사람이 몰리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외곽으로 빼버리면. 그래서 어떤 문화의 공간이 돼서 1년 365일 이곳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접근성이 처음에 되게 중요하고요. 이에 원 시장은 도내 유일의 35만 도시로 인접 시군의 배후 수요도 많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관중 동원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 유치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고속철도가 이렇게 십자로 만나고 네. 그 여기 고속철도가 쓰는 역이 완전 세 개가 된 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팬들이나 시민 숫자가 많아야지 그런 지리적이나 도시 성장이나 이런 걸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2주 전 보도된 춘천 캠프 페이지 내 전용구장 건립 발언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축구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춘천시에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만약에 춘천에 한다 그러면 캠프 페이지를 후보지로 내세우시면 유리하겠다. 제가 지금 원주에서도 원주가 만약에 유리하려면 그 종합운동장이면 원주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영표 대표는 시장과의 면담 후 전용구장 후보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원주 종합운동장과 혁신 기업도시도 둘러봤습니다. 이영표 대표가 존의 주요 도시들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강원FC 전용구장 공모를 앞두고 벌써부터 유치 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